couldn't see you for who you really are. Being the child of a woman that's handicapped, and I've struggled with that my whole life, but you're grateful. You're grateful, 다행입니다. And I too feel like that's my greatest gift. I'm grateful.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m grateful to be alive. No matter what people say, and you're lucky you have beautiful, beautiful family. That's, you know, what a wonderful, that's amazing. 우리 지금 남편 상목 씨요? 예, 상목 씨. 네. 우리 상목 씨. 네. 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김희아 씨도 대단하지만 예. 그 상목 씨와의 그 러브스토리 얘기 좀 해주세요. 23살 때쯤에 제가 그냥 너무 이 얼굴이 점이 서러운 거예요. 23살이라는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얼굴에 이 점만 없으면 정말 예쁜 얼굴인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지났는데 23살에 누군가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소개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화장하지 않고 그냥 나온다면 어떤 사람이 저의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다음에 만나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화장도 예의라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화장을 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날 저한테 전화번호를 물어간 건 아니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일주일이 다 돼도 연락 없길래 제가 삐삐 쳤어요. 오, 상당히 진지적이세요. 오, 야, 대단하시다. 파이링금 주시는데. 제가 207이 누르고 뒤에다 빨리빨리도 넣었어요. 그래, 넣어서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일이 있고 바빠서 전화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전화로 통화를, 연애 통화를 많이 했어요. 전화로, 밤 10시에 하면 새벽 5시까지 할 때도 있었어. 우리 예은이한테 비밀이에요. 지금 저기서 다 듣고 있는데 계속 비밀이라고 그러세요. 그랬는데 저는 늘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미안하고 죄책감까지 같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점을 숨긴 상태니까. 점을 숨기고 있는 상태고 또 제가 보육원에 있는 잘한 사람이다라는 것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 이제 저의 모든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나면 저는 또 두 번째로 버려진다라는 거. 아기 때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버려졌으니까 이게 버려졌는지 내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이제 20살이 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의지를 하는 그 사람에게 버려질까봐 이게 들킨다는 게 보여줘야 된다는 게 어쩌면 이별을 고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만난 지 딱 1년째 되는 날 제가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에 일을 끝내놓고 제가 보육원에서 나오는데 제가 우유를 딱 한 잔 마시면서 갔어요. 우유를 마시려면 고개를 들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고개를 딱 우려 마시는데 남자친구가 이 부분에서 차를 세워놓고 딱 내린 거예요. 그 민낯으로 딱 부딪힌 거예요. 화장을 안 하고 있었어요? 메이크업 상태에서. 그때는 왜냐면 보육원에서는 애들이 보는 데서 화장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건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네. 그래서 딱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냥 이제는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막 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제 남자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랬냐고. 이제는 끝났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말 던졌어요. 왜 네 만나고부터 그랬다. 제가 그렇게. 왜냐면 세게 나가셨다. 세시더라고. 근데 이제는 1년 동안 숨길 것도 진짜 대단하시죠. 1년 동안 숨겼던 것도 1년 만나봤자 20번 정도 만났어요. 전화. 맞아요. 근데 네. 전화로는 지금 사랑이 정말 많이 깊어졌죠. 근데 이 친구가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저를 집에까지 바르다 주는데도 얼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96년 11월 25일 날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제 얼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